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켠 채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앞서 가던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나타나자 갓길로 차를 빼 피하는 등 고개 운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일부러 시비 걸고 댕기네. 흰색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깜짝 놀란 뒷차량이 상향등을 깜빡여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앞선 차량이 급정거를 반복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뒷차량의 운행을 방해합니다. 피해 운전자가 신고하려 하자 가해 운전자는 급기야 폭행까지 일삼습니다. 2차로, 3차로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을 하고 쭉 가속을 더 하는 상황이었죠. 문제가 되는 것은 1차선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 결국에는 제가 위험한 짓을 한 거니까. 보복 난폭 운전이 잇따르자 광주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89명. 경찰은 보복이나 난폭 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작년 2월부터 난폭 보복 운전 같은 경우는 면허행정 처분은 정지 처분이 들어가고 이제 구속이 될 경우는 취소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난폭 운전은 징역 1년 이하, 보복 운전 같은 경우는 최대 징역 10년 이하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별 단속 기간이 끝났지만 경찰은 보복 난폭 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